제주도에서 타 지역으로 보내는 택배 종류는 총세 가지라는 점꼭 기억해 주시면 좋겠고요. 안녕하세요, 여러분. 파닥파닥TV의 칠뽕입니다. 오늘 말씀드릴 주제는 제주도에서 택배 종류가 어떤 식으로 이루어졌는지 설명해 드리고자 합니다. 많은 분들이 그냥 일반적으로 보내는 택배만 있다고 생각하시는데 아닙니다. 그 육지에서 제주도 수산물을 받아볼 수 있는 방법은 총세 가지입니다. 자, 첫 번째는 여러분들이 잘 알고 있는 이길 택배입니다. 지금 현재 수산시장 안에서 그 택배가 이길 택배로 거래가 됩니다. 이길 택배로 계약이 또 되어 있고요. 그 말은 뭐냐? 제가 만약에 오늘 택배를 포장해서 택배사에 맡기잖아요. 보내면 전국, 한반도 이렇게 그렸을 때 전국 어디든지 다음날 저녁 7시 내외로 도착하게 되는 겁니다. 참 편하죠? 하루면은 바로 다 모든 제품들이, 상품들이 도착하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수산시장 안에는 택배사가 여러 개가 있는데 일단은 우체국 택배가 계약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롯데 택배, 그 다음에 로젠 택배. 이렇게 총세 가지가 계약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 택배사들을 이용해서 이길 택배를 보내게 되고, 여기 제주도에서 마감 시간은 오후 2시 정도면 택배가 마감이 되고요. 그 이후에 주문건들은 다음날 보내던가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 오후 2시 이전까지 주문하시는 건에 대해서는 택배에 보내게 되고, 그래서 오늘 주문하면 내일 받아볼 수 있다. 이렇게 정리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방법은 바로 서울 지역 당일 택배입니다. 제가 이제 사진 찍은 거를 여기다가 올려놓을 텐데, 당일 택배는 한마디로 오늘 보낸 물건을 오늘 받아볼 수 있는 서비스인데요. 이거는 다른 롯데 택배나 로젠 택배는 안 되고, 그 다음에 우체국 택배만 가능합니다. 우체국 택배에 저희가 8시 10분까지 저희 마감을 하는데, 8시 10분까지 택배를 우체국에 맡기게 되면은 오늘, 그러니까 오늘 저녁 7시 전후로 받아보게 되는데요. 저는 서울 지역 한정입니다. 그러니까 주소가 앞에 서울, 경기도 말고 서울 이렇게 적혀야 되고, 그 다음에 경기도 일부 지역이랑 인천 일부 지역도 그렇게 당일 택배 서비스가 활용이 됩니다. 그리고 이 당일 택배는 일반 이길 택배보다 가격이 좀 있어요. 현재 만 원이지만 제가 들리는 정보에 의하면 우체국 택배에서 당일 택배 가격을 계속 올린다고 합니다. 17,000원까지 올린다고 하는데, 어쨌든 정말 신선한 물건을, 예를 들어 횟감 같은 것도 오늘, 그러니까 아침에 싱싱하게 필렛을, 포를 뜬 거를 저녁에 서울에서 받아보고 싶다라는 분들은 이런 방식으로 이용하실 것 같고요. 그 다음 뭐 다른 해산물도 마찬가지겠죠. 이렇게 서울에 당일 택배가 있다는 점 인지해 두시고, 혹시나 필요하시면 미리 주문을 해서 당일 택배로 보내달라고 꼭 요청하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는 항공 택배입니다. 그 항공 화물이라고도 하는데, 이것도 관련 사진 이렇게 올려놓을게요. 항공 화물이라고 하는데, 말 그대로 그 공항에 화물청사가 있죠. 화물청사에 물건을 맡기고, 그 물건이 그 해당 지역의 공항으로 가게 되고, 소비자분들은 공항에 와서 그거를 찾아가는 그런 서비스입니다. 이거는 정말 최단 시간 안에 처리를 할수 있고, 예를 들어서 서울에 11시 비행기다라고 쳤을 때, 저희는 10시, 9시 반까지 준비를 해서 화물청사에 맡기게 됩니다. 맡기면 11시 비행기로 서울로 가게 되고, 대략 1시간이죠. 12시에 도착해서 또 검수를 거쳐서 또 1시간 후에 이거를 찾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즉 비행기 시간보다 플러스 2시간을 하시면 수령할 수 있는 시간이 대략적으로 나옵니다. 그걸 꼭 참고해 주시고요. 가격은 대략 22,000원 정도 생각하시면 됩니다. 여기서 택배 박스를, 아이스박스를 준비를 해서 상품을 준비해서 보내는 퀵비와 항공에 맡기는 항공 화물비까지 계산하면 대략 22,000원 정도 나오니까요. 그렇게 참고하시면 될것 같고, 이렇게 받아가시게 되면 굉장히 신선한 상태로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이렇게 항공 배송을 많이 이용을 하신다. 특히 지금 겨울철에 방어회를 시키는 손님들께서는 서울로 많이 주문을 하시는데, 신선한 걸 먹겠다라고 하시면은 항공 택배로 많이 보내드립니다. 그점 참고하시면 좋겠고요. 총 이렇게 해서 제주도에서
타 지역으로 보내는 택배 종류는 총 세 가지라는 점 꼭 기억해 주시면 좋겠고요. 많은 분들이 이 그냥 일반 택배만 있는 줄 알고 좀 착각을 많이 하세요. 그래서 이 영상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좀 다양한 방법으로 택배를 받아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아, 그리고 그 항공 택배는 서울 지역뿐만 아니라 부산 지역도 가능합니다. 일단은 그 공항이 있는 어디든지 가능하고, 그 시간표를 보시면 아시겠지만 서울이랑 부산은 항공편이 굉장히 많은데 뭐 원주나 이런 쪽은 많이 없습니다. 원래는 뭐 그 광주공항도 됐었고 뭐 청주공항도 됐었는데 대한항공 측에서 좀 더 잘라버리는 바람에 그쪽에서는 이제 화물 택배가 좀 힘들다는 점 알려드리고요. 가격을 다시 정리해드리면 그 일반 2길 택배 다음날 도착하는 거예요. 오늘 주문해서 오늘 포장해서 보내면 다음날 7시 전에 도착하는 2길 택배가 5,000원. 그 다음에 당일 택배 우체국 택배를 통해서 서울 지역 한정에서 오늘 보낸 물건이 오늘 저녁 7시에 도착하는 게 10,000원에서 17,000원. 이거는 가격 변동의 차이가 있습니다. 우체국에서 아마도 가까운 시일 안에 가격을 올릴 것 같은데 그렇게 참고해 주시면 될 것 같고, 그래서 오늘 아침 8시 10분까지 준비해서 보내면 오늘 저녁 7시에 바로 여러분들의 집에서 받아볼 수 있는 택배 서비스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 항공 화물 택배는 대략 가격이 22,000원 정도 들고요. 주의하실 점은 저희가 맡기는, 그러니까 출발하는 항공편 시간 플러스 2시간을 더해서 수령 시간을 인지하는 게 가장 중요합니다. 예를 들어 11시 비행기를 보냈는데 12시에 비행기 도착하니까 그때 찾아야지 이렇게 생각하시면 안 되고, 11시 비행기로 보내는 거는 오후 1시 찾을 수 있다, 이거를 인지하시고 시켜야 혹시나 저녁 시간이나 뭐 교통이 혼잡한 시간대를 좀 더 피할 수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다시 한번 가격을 또 정리를 했고요. 여러분들이 여러 가지 택배 방법을 이용해서 제주도에 있는 신선한 수산물, 심지어 농산물까지 신선한 상태로 집에서 받아보는 그날이 오길 바랍니다. 네,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고요. 감사합니다. 다음에 또 좋은 영상으로 찾아뵐게요.